정상결전이 발발했습니다. 각 세대마다 대전쟁들이 있습니다. 0세대 때 보면 이모와 조이보이의 전쟁, 1세대의 갓벨리 전투, 2세대 로저와 흰수염의 친선전. 그건 또 아니갖고 2세대 때 딱히 없네요. 그렇네요. 하여튼 3세대 때는 이제 정상결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약간 정상결전이 티치가 사치를 부기고 도망을 가요. 이제 흰수염의 적당에서 그렇습니다. 티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흰수염의 배에 잠입을 했는데 사치가 어둠어둠 열매를 획득해가지고 얘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치를 베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 급한 에이스가 열받아서 추적합니다. 그래서 에이스와 티치가 한판 맞붙거든. 그렇지만 여기서 베베라고 임펠다운에 잡혀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로 섬에서 에이스와 티치가 맞붙었는데 결국은 어둠이 태양을 집어삼키면서 승리를 했고 티치가 이제 칠무해가 되기 위해서 에이스를 세계정부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이제 로저의 아들이란 에이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흰수염을 좀 불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티치가 똑똑한 게 흰수염과의 전쟁인데 설마 해군이 힘을 빼고 전투하겠냐? 모든 병력을 다 모으지. 그래가서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임펠다운을 또 털어버립니다. 티치가 일단 이렇게 정상결전이 발발하고 흰수염 해적단 vs 해군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전력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해군본부 측이 우세해요. 왜냐면 흰수염 대 거프 생고쿠지 와라! 흰수염 대 거프 생고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3대장이 두들겨 패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키면서 좀 싸워야 된다 해군본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센고쿠가 이런 말을 하죠.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아무리 자신들이 유리할지라도 적은 흰수염이니까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늙어서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카이노가 어떻게 보면 역대 해군대장 중에 센고쿠 다음으로 거의 제일 세다고 평가를 받고 오히려 더 세다는 평가도 가끔씩은 받는데 이 아카이누를 진짜 복날 개패듯이 베어 지병까지 달고서 그리고 또 3대장이 협공을 쳐맞죠 흰수염은. 그렇기 때문에 흰수염은 3대장한테 두드려 맞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검은수염 티치 올 때까지 버텼다가 티치를 그냥 개패버리고 이래서 진짜 생명력과 방어력 이런 건 레전드다. 왜 세치자인지 알겠다. 자 근데 에이스가 죽어버리면서 전쟁의 판도가 뒤흔들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루피가 에이스를 구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흰수염 해적단 측이 승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치면 돼. 주요 인물 아무도 안 죽고 에이스 탈환했으니까. 하지만 에이스가 어떻게 보면 트롤 짓이다 이런 말을 듣긴 하지만 뭐 루피를 지켜주려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고 흰수염도 이제 다짐을 하죠. 내가 탈 뺀 없다 하면서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을 가른 다음에 다 가라고 하고 자기가 혼자 희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막아줄 테니까 알아. 신시대에 내가 탈 배는 없다. 그런데 또 이상한 불청객이 난입을 해서 이렇게 흰수염 해적단 아들들이 도망을 치다가 이건 보고 가야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자 검은수염 해적단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흰수염과 처음에는 티치가 1대1 대결을 해요. 하지만 티치가 좀 까불다가 결국은 졌잖아.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다구리를 까버린다. 솔직히 말하면 레벨 6급 강자면 개개인이 이왕코브 이상이야. 이왕코브가 레벨 5라서 개개인이 혁명군 간부 이상이고 이왕코브는 근데 일부러 간 거라서 잡힌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리고 티치만 보더라도 샹크스 눈에 상처를 낼 정도의 이미 강자였어. 눈을 억자대. 그리고 시류 이런 애들도 있고 이랬는데 다구리 쳐서 한 5분 동안 총타작을 해가지고 시류가 이제 흰수염 죽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흰수염이 뭐라고 합니까? 넌 줄 아냐 하면서 시류한테 시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수염이 엄청 감동적인 유언을 하죠. 아들들아 이 항에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한번 아들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센고쿠한테 세계정부 너희들은 언젠가 올 강대한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지. 세상의 모든 운명을 지고 누군가가 싸움을 걸 거다.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로제의 유언을 한번 더 쐐기를 막아버렸다. 뉴게이트 신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흰수염이 죽었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검은수염이 이렇게 악마의 일매 능력을 두 개를 얻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또 검은수염이 이런 말을 해요. 지상 최대의 쇼를 보여주겠다.
이런 다음에 흰 수염을 검은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천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흰 수염의 능력을 강탈해서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두 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는 기이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야, 그리고 두 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신이 나서 막 마린포드를 침몰시키고 있으니까 샹크스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끝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샹크스가 이제 갑자기 난입을 해서 아카이누가 코비를 죽이려고 하잖아. 코비가 이 전쟁 너무 아깝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 그만두면 살릴 수 있는데 왜 싸웁니까? 이러니까 아카이누가 몇 초를 낭비했다 이러면서 코비를 딱 죽이려 하는데 아다시쿠모나이 해와 카이군이야 이런 샹크스가 난입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그러면 좀 샹크스는 티치한테 고마워해야겠다. 명장면을 만들어줬네. 그리고 샹크스가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어떠냐 티치. 아니 검은수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티치가 티치 칩니다. 입장에서는 굳이 싸우다가 체포되면 손해고 샹크스한테 줘도 손해고 이겨도 이득이 없잖아. 이겨도 해군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잡혀갈 가능성이 높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티치가 런을 했고 샹크스가 센고쿠한테 흰수염과 에이스의 시신을 받아가면서 이제 전쟁이 진짜로 끝나게 됩니다. 3세대 드디어 흰수염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은 로저가 처형을 당한 이후 이제 바다의 지배자가 흰수염으로 확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흰수염의 시대가 왔고 흰수염이 사왕의 또 기준점이고 사왕 해적단 중에 솔직히 말하면 제일 세다고 불렸습니다. 특히 사체간 멤버들부터 이미 압도적이다 좀. 흰수염 해적단 일단 전력을 보면 흰수염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도우, 빅맘, 샹크스보다 강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마르코 모든 사체간 중에 1등. 물론 지금은 미호카 아오키지 때문에 아니지만 그리고 비스타 거의 2체간이랑 동급이다. 그리고 조즈도 어떻게 보면 2체간급이고 그리고 카치도 있었고 티치도 있었고 에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16명의 대장들 그 주요 멤버들 빼면 한 13명의 사원 간부 토비로포급이 13명은 됐어요. 토비로포보다 오히려 셌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하 해적단만 40개가 있었대요. 전부 다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는 확실히 해적왕 해적단의 라이벌 답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대규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인전에서 흰수염 능력이 개사기야. 막말로 지진펀치 해갖고 배 엎어버리고 도망가거나 섬에 주둔하고 지진 날려뿐이야. 흰수염 성격상 도망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뒤집고 쫓아온다. 개 무섭네. 자 그러면 특징들 한번 보겠습니다. 흰수염이 지배하던 시대. 그렇습니다. 흰수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왜냐면 일단 모든 애들이 다 인정을 해요. 지금의 정점은 흰수염이다. 일단 말하는 어록들만 보면 센고쿠가 뭐라고 말하냐면 콩한테 많고 많은 해적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의 정점은 유게이트이지요 이렇게 말하고 거프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이러면서 바다의 제왕이라고 일단 센고쿠 거프 둘 다 해군 최고들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샹크스가 이런 말을 하죠. 너 세계 최강의 사나이 잡겠다고 그 흰수염을 이러면서 에이스한테 흰수염이 원탑이라고 인정을 해. 또 빅맘이 뭐라 합니까? 빅맘의 딸 로라가 거인족이랑 결혼을 하라 하는데 거인족이랑 결혼하는데 흰수염 잡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게. 하여튼 네가 결혼만 했다면 난 빨간머리도 카이도우도 그 흰수염조차도 뛰어넘고 해적왕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흰수염이 시다. 그리고 또 시키가 찾아와서 로저가 없는 바다는 네가 최고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주죠. 하여튼 시키가 찾아와서 이젠 이 시대구나 하니까 시키 땅에 처박아버린다면서 열을 내고 그러니까 시키가 이러죠. 승질 부리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심되네 이러면서 확실히 오랜 친구들의 대화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었을 때 노란머리 때부터 머리 다 빠질 때까지 쭉 흰수염의 시대라 가지고 제일 오래 통치하던 흰수염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렇습니다. 록스 해적단 결성되고 5년도 안 됐을 때까지도 멸망했고 조이보이는 뭐 모르겠고 하지 로저도 뭐 얼마 안 가서 로저 병 때문에 자수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루피의 시대 지금 2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시대가 오지도 않아 고개는 근데 흰수염은 지 혼자 한 30년간 지배했습니다. 완전 흰수염의 주인공이네 이거. 그렇습니다. 흰피스입니다. 이렇게 흰수염이 지배를 하면서 세간에서 흰수염의 이름이 엄청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꼬마들도 흰수염의 이름은 알고 있고 흰수염이 무서워 도깨비보다 무서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착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케이. 근데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이 정도 거대한 놈이 언어도 들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 하고 뒤에 막 불사조 있고 다이아몬드 거대 덩어리 하나 있고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상황 개념의 정립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흰 수염과 로저가 있을 때는 딱히 상황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냥 흰 수염과 로저의 시대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이때는 이제 상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흰 수염에 필적할 수 있는 강자들이라고 거프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흰 수염이 너무 오래 먹으니까 흰 수염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부른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루피가 아, 빨간 머리 샹크스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거프가 빨간 머리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흰 수염에 필적하는 네 명의 황제 중 한 명이야. 오. 네가 그놈 따라갈 수 없을걸?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흰 수염 빅맘 카이도우 샹크스의 실루엣이 딱 뜹니다. 와 근데 늙은 시점 흰 수염인데도 이 친구들과 대등하다는 게 대등한 게 아니야. 기준점이니까 제일 위죠. 전성기 때는 또 엄청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 세 명이 록스의 적단 동창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샹크스도 록스 아들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넷다 실제로 록스와 관련된 자들이다. 록스가 레전드긴 하네. 한 세대를 대표할 만하다. 자 그리고 이렇게 늙어서도 흰수염은 아직도 현역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세계 최강의 사나이 사왕 중에서 원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수염의 늙은 시절의 흰수염도 만약에 지병이 없었더라면 사왕 중 1등이지 않을까. 그렇죠. 아카이노한테도 명구빵 맞은 게 지병이 갑자기 콱 하면서 터졌을 때 맞았잖아. 그리고 명구 두 대 맞고도 결론적으로 아카이노 바다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흰 수염이 진짜 전성기 때 말할 것도 없고 2세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강자지 않을까. 3세대? 아니면 그나마 아 3세대죠. 어허. 그나마 좀 적수가 있다면 거프. 그래갖고 거프 흰 수염 투탑이지 않았을까요? 3세대 때는 대적 시대. 자. 대적시대라고 불렸죠. 로저가 대적시대를 개막한 이후에 흰수염의 시대가 왔으니까 로저가 뭐 만든 시대긴 하지만 뭐. 그리고 대적시대 로저가 개막을 해서 빅맘 카이도우 이런 애들은 좀 성가셔했대요. 바다에 자꾸 잡졸들이 나오니까 그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시키도 열받아했대요. 해적이 뭔지도 모르는 애송이들이 설쳐대. 그런데 흰수염 별 관심 없었다. 그래도 뭐 이것 때문에 루피가 출항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대적시대가 도움이 됐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적시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군 그런데 입장에서? 흰수염이 통치를 했잖아. 바다를 대적시대를 통치했잖아. 그래서 흰수염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통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니들 마음대로 놀아라 하면서 얘는 난 가족만 있으면 돼. 돌아다니면서 술 파티 좀 할게. 나한테 시비만 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대적시대의 여파로 에이스도 뭐 영입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렇습니다. FGC 생각에는 흰수염이 흰수염 해적단 가족들의 모든 이름을 알까요? 저 뒤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이런 애들까지 이름을 알까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흰수염, 당연히 알아요. 아니 흰수염이 모를 것 같습니까? 아 흰수염이 당신 말고 나는 모르니까 나도 몰라요. 흰수염은 모르는 거 아니야? 어이 아들 삼 일로 와봐. 삼인지는 알까? 넌 누구야 내려 이러고 에이 그건 아니겠죠? 너 아들 맞았냐 하면서 일단 대장급들은 무조건 다 알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는 완전 개충신이네. 누구요? 이 친구요. 스피드 지린가 저 사람 흰수염 망토를 딱 메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근데 얘 이름 뭐지? 아트모스인가? 얘 아트모스 아닌데? 아트록스요. 아니 얘 배신자 아니야? 이거 뭐야? 핑크 돼지 해적단인데 얘는? 수상합니다 이 친구. 가장 평화로운 시기지 않나. 흰수염이 또 싸움을 좋아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만 있으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대적시대다 이러면 가장 좀 힘든 시기고 가장 폭력이 많은 시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장 평화로웠다. 일단 보시면 록스 해적단 시절 때는 모든 막 민간인도 테러하고 보이는 대로 약탈하는 시대였고 로저도 막 아무 때나 돌아다니면서 싸움 걸고 폭발시키고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흰수염은 그런 게 없다. 오히려 지가 나서서 보호를 하고 흰수염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런 말까지 있었대요. 근데 아카이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흰수염이 이 섬은 내 구역으로 삼겠다 하면서 이 섬을 지켜줬는데 봐봐 흰수염이 죽자마자 이런 개적들이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흰수염이 죽으니까 바로 깡패들이 몰려오고 이번에 스핑크스 섬 봐보세요. 마르코가 자리 비우니까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민간인 쏴 죽이고 막 해적이 아니죠. 해군. 해군들도 막 쳐들어오고 이래갖고 실제로 얘가 더 바다의 보안관 같은 존재였다. 흰수염이 오히려 해군이라 해도 믿겠다. 근데 이것만 보면
이었단 말이지 하면서 바로 쳐들어와. 그냥 주요 인물들 한번 보겠습니다. 3세대의 주요 인물. 그렇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다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흰수염입니다. 지겹도록 말했지만 3세대는 흰수염이 통치한 세대고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흰수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흰수염이 그냥 3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완전 흰수염 세대였다. 그 세대는 다른 그렇습니다. 사람이 끼지를 못해. 흰수염이 왕좌에 앉지 않고 그 의자 앞에서 군림했다 이러면서 도플라밍고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부터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고 사왕의 기준점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흰수염의 세대다. 오케이, 이렇게 흰수염이 세대를 이제 물려주죠. 루피 주인공에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수염이 세대를 잘 바꾼 거야. 세대 교체를 잘했네요. 속된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도 보면 세대 교체가 참 중요하잖아. 국가대표 팀들을. 그런데 흰수염이 진짜 베스트한테 물려줬다. 그렇죠. 주인공한테 딱 물려주면서 흰수염이 마무리를 잘 끊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도 역시 주요 인물이냐. 왜냐하면 사왕이잖아. 이 시대의 가장 주요 인물들은 아무리 봐도 사왕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흰수지만 카이도우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카이도우가 흰수염이란 이름 때문에 활약을 못했지만 이제 흰수염이 죽고 나서는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게 되면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미 카이도우는 와노쿠니를 통치하고 사왕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죽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흰수염이 죽은 걸 보고 좀 부러워하잖아. 흰수염 영감은 잘 해냈잖아. 이런 게 진짜 죽는 거를 얘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좀 멋있게 죽었잖아. 유언하고 의미 있는 죽음, 세계의 운명을 바꿀 만한 죽음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니카루피한테 그러면 첫 전투 패배하고 죽었다 뭐 이러면 역사에 남긴 할 것 같은데 흰수염급으로 잘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얘가 정상결전에 이렇게 써야 됐어. 정상결전에 흰수염이었다니 아니라 이제 카이도우 해줬다니 백수해줬다니 오는 거지. 오만놈들 다 침공하네 하면서 열받을 거야. 빅맘까지 딱 데리고 오면. 자, 그리고 빅맘도 사왕이라 불렸고 흰수염과 같은 세대를 쭉 살았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흰수염 전설 라인이라고 불리는 흰고로 센시레 중에 막내로 낄 수도 있어요. 빅맘이 근데 시키보다 오히려 빅맘이 더 세다는 여론도 많아요. 근데 나이가 좀 어려요. 빅맘이 센고쿠보다 한 10살 정도 어리기 때문에 좀 끼기는 그렇지만 뭐 그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일단 빅맘도 이렇게 쭉 살아왔고 지금의 모습인데 20대가 전성기냐 아니면 뚱뚱해졌을 때가 전성기냐 이런 말도 많아요. 얘가 진짜 제일 애매한 것 같다. 거프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건 수염밖에 없어. 근데 얘는 딴 사람이기 때문에 전성기가 언젠진 모르겠지만 늙은 상태로도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키드와 로우에게 좀 아쉽게 패배를 했긴 했지만 일단 빅맘은 좀 무력이 약해서 그런지 로저가 있을 때 흰수염 있을 때는 조용히 살다가 흰수염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 얘도 뭐 가족 만들고 하면서. 근데 뭐 제대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해적왕이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금 아쉽게 로우와 키드에게 줬고 빅맘이 죽으면서 내가 이따위 걸로 죽을 것 같냐? 로저 원피스가 있긴 한 거야? 왜 나에겐 안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달라고 연락했나 보다.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얜 기대했을 거야. 지 폰에 그리퍼 하나 훔쳐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샹크스입니다. 빨간머리 샹크스 역시 주요 인물, 사왕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끼치는 영향력만 보면 카이도우 빅맘보다도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당장 루피를 구해준 것만 해도 얘는 인생 업적이다. 자, 일단 샹크스가 근데 흰수염이 노란머리 때 지배할 때는 어린애였어.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세대가 맞지 않아. 약간 요즘 세대 느낌도 난다. 근데 요즘이라기엔 또 루피보다 20살이나 많아갖고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세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얘가 독자적으로 세대를 만들어낼 만한 위는 아니잖아. 그게 좀 아쉬워요, 샹크스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차서 흰수염한테 찾아가니까 흰수염은 너무 늙고 지병이 있지만 한번 맞다리 까본다. 세계 최강은 어떤지. 그리고 또 샹크스한테 이런 말을 해요, 흰수염이. 그 왼팔 어떤 적에게 주고 온 거냐? 솔직히 사왕급 정도인데 팔 뺏어갈 정도면 내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샹크스한테 물으니까 샹크스가 고등한테 뜯겼어. 이러면 쪽팔리고 흰수염이 팰 것 같잖아 뭔가. 그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신시대의 선사고 왔소이다. 그래 흰수염이 더 쫄아. 그 사람 이름조차 못 부르는 거야.
하여튼 그래갖고 흰수염이 열받아서 안 알려준가 그럼 내 배에서 내려 이러면서 한번 충돌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둘의 충돌을 인하여 하늘이 처음으로 갈라지는 연출이 나왔다.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FJC 생각에는 이때 샹크스와 좀 흰수염이 제대로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 것 같나요? 와 이때 근데 좀 애매한 게 지병이 있어서 근데 달고 있잖아. 그래서 지병 발작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또 힐링 팩터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또 흰수염 본진이잖아. 마르코가 날아서 무거운 본진에서 싸우면 당연히 흰수가 이길 것 같고 공평한 섬에서 싸워야 비슷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흰수염한테는 감사를 할 거야. 자신한테 명장면을 좀 선사해줬다.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하여튼 정상결전을 샹크스가 끝냈고 샹크스 사진이 안 나서 조금 아쉽지만 루피의 팔을 구해준 것. 루피의 목숨을 구해준 건 역시 진짜 손에 꼽히는 명장면이고 원피스 세계관의 역사를 바꾼 사건 중 하나지 않을까. 그리고 흰수염은 이 친구가 인정을 합니다. 존경을 표해야 할 남자였다 하면서 시신을 좀 회수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흰수염과 샹크스도 은근히 죽이 잘 맞았고 얘들이 같은 해적단이었어도 좀 재밌을 것 같아. 록스 해적단이 끝나고 로저가 보물상자를 안 열어두고 놔두고 가는데 흰수염이 약간 록스의 어떻게 보면 유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샹크스를 발견해서 임마 우리가 키운다. 아니네 그때는 또 아들들이 없었네. 첫 아들이네. 첫 아들이 됐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거프라는 사내가 나옵니다. 거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2세대가 주요 활동시긴 하지만 여전히 3세대에서도 4세대에서도 얘는 활동하고 있고 얘는 끝까지 활동한다. 1세대 때도 있었잖아 임마 가펠리에. 그래서 거프가 엄청난 활동력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거프는 진짜 생을 끝까지 같이 하네 원피스와 함께. 그리고 또 거프가 전역을 하려고 하니까 콩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해군 영웅이라는 뭐 이명을 가진 네가 해군을 그만두면 바다는 더욱더 혼란해진다. 그냥 이름만 달고 있어라 이러면서 은퇴를 막을 정도야.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아직 해군에 소속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이건 뭐죠? 이건 흰수염 칭찬입니다. 흰수염 이게 거프가 에이스한테 찾아간 에이스가, 다음에 이제 나 그냥 죽여라 하면서 에이스가 자신을 죽여라 동료한테 피해주기 싫다 이러니까 이미 바다의 제왕 노하게인데 어쩌겠냐 하면서 멈출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정상결전에서도 서로 약간 한 번씩 인정을 해주죠. 거프가 움직이니까 흰수염이 어프 이럽니다. 3대장 움직이니까 애송이가 마그마 애송이 비대송이 이러는데 아오키지 애송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거프만큼은 이름을 불렀고 거프도 또 흰수염이 오니까 드디어 왔다 저 녀석이 걸어온 해진을 대비해라 이러면서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흰고로 라인으로 불리지만 거프 혼자 살아남았다. 두 명이 죽었어 이제. 친구들이 죽었다. 시키도 어떻게 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레일리는 살아있고 그래갖고 좀 슬프겠네요. 거프가 동년배들이 다 죽으니까 자 나도 이제 곧 이런 느낌이야. 생고구는 뭐 살아있죠 아직 그래도. 근데 콩 보면 아직 30년 더 살 수 있다. 콩이 보면 콩은 낫겠다. 해군들이 오래 살아 확실히 해적들이 빨리 죽고. 그럼 이제 센고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센고쿠는 이때 해군의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성기지 않나. 오히려 2세대 때보다도 3세대 때 센고쿠가 해군 원수였고 이때 바다를 정말 좀 평화롭게 잘 통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흰수염이 깽판을 안 쳐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3명이나 나타났는데 바다의 균형을 좀 유지했고 칠무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을 했어요 얘가. 그렇죠. 칠무의 제도 생고쿠는 활용을 좀 잘했다. 그렇습니다. 뭐 아카이노 부임하자마자 폐기된 거 보니까 생고쿠가 칠무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생고쿠가 칠무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상담도 한 거 보니까 얘는 좀 칠무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었을 거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해군 원수직을 내려놨으니까 뭐 아카이노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가 뭐 내려놨는데 이건 꼭 끌고 가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센고쿠가 저 쓰고 있는 갈매기 모자가 원수들만이 쓸 수 있는 전용 모자라서 아카이노한테 얘가 물려줬대요. 근데 아카이노가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아카이노가 쓰고 있어도 웃길 것 같네. 그리고 센고쿠가 키우는 또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염소 열매 능력자를 먹은 염소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염소다워졌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이 애완동물한테도 악마 열매를 먹이네. 그러니까 해군과 진짜 사왕이 열매를 독식하고 있어. 남아도니까 쟤한테도 줘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흰수염과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한번 했지만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군이 대위기를 맞이했고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생고쿠가 성공적으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을. 그렇기 때문에 생고쿠의 진짜 굵직한 업적이고 우리 현실 세계로 지금 이제 위인전에 아마 등재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고쿠의 최대 업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생고쿠가 이 전쟁 이후 이제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반은 거인이 됐습니다. 반은 거인? 그래가지고 생고쿠가 좀 돌아다니고 전병을 먹고 추루랑 막 놀고 거프랑 농담 따먹게 하고 국수 먹고 이런 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근데 흰수염 전쟁 이후에 머리 하얘진 거 보세요, 수염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 보네요. 이때는 진짜 생고쿠가 뭔가 진지하고 근엄하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때는 약간 동네 할아버지 느낌으로 변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카이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카이노 역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고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렸던 3대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3세대의 전설 흰수염의 신화를 자기 손으로 끝낸 장본인 중 한 명이지 않나. 자, 이렇게 아카이노가 정상결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군 대장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키자루와 아오키지보다도 한 티어 더 위의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막 에이스를 원컵 내버리고 흰수염에게 가장 많은 딜을 넣고 징배 기절시키고 뭐 수박 태워버리고 흰수염 해적단 간부들 태우고 마르코 막 막아서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정상결전의 MVP다. 얘가 솔직히 제일 캐릭터고 얘 없었으면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판도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해군원수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원수가 되면서 세대도 바뀌었죠. 왜냐면 흰수염이 죽고 흰수염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올 4세대의 해군원수, 그때가 더 주요 무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루피의 최종 보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오키지입니다. 아오키지 역시 해군 대장 중 한 명이었고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의 해의를 막아내는 엄청난 업적과 조절을 저지하는 업적을 세우면서 해군대장다운 강함을 입증을 했다. 자, 아오키지는 이렇게 정상결전에서도 조금 활약하고 루피를 막 돌아다니면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좀 활약을 못했어요, 이번 세대에서는. 좀 어정쩡해, 다. 모두가. 그래서 해이해진 정의관입니다. 정상결전에서도 뭐 보통만 했고 해적 잡을 때도 뭐 보통만 했고 그냥 밀짚모자를 딱 놔준 전적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또 검은수염 해적단으로 배신한 게 오피셜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4세대 때 더 활약을 할 수도 있다. 4세대가 얘도 메인 무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아오키지의 행보. 어떻게 보면 아오키지가 아카이노한테 지고는 원피스라는 작품에서 퇴장을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나올 기미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검은수염에 가담을 하면서 최고의 또 반전을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자루입니다. 구 3대장 중 한 명이고 구 3대장은 진짜 전원이 해군의 최고 전력이고 해군이 자랑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진짜 모두가 좀 주요 인물이지 않나. 자, 키자루 이 친구도 뭐 아오키지와 함께 큰 활약을 못했지만 해군 대장의 강함을 똑똑히 보여준 친구다. 그렇습니다. 샤봉디 제도에 가서 초신성들 여러 명들을 그냥 양악을 해버리고 해군 500명을 체포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좀 시간 끌기를 하다가 밀짚모자 일당은 한 명도 못 잡았고 레일리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쿠잔이랑 좀 비슷하네요. 밀짚모자 일당을 둘 다 잡지를 못했다. 만약에 이때 키자루가 아니라 아카이노가 출동했다 생각해봐. 그럼 밀체 다 죽었어 그냥. 레일리 오기 전에 밀짚모자 일당 다 죽었고 쿠마도 아프, 죽었어. 호킨스 이런 거 다 죽었고 쿠마도 내가 볼 때 그래. 죽었어요. FBJ 말대로 이 새끼 계속 편들어 쓰레기 주제에 이러면서 죽였고 레일리도 안 왔고 레일리도 내 생각에 찾아갔어. 이 코팅샵에 레일리 있다고 온 김에 죽여야지 이러면서 레일리까지 죽인 다음에 화려한 장례식은 싫은가 보지 이랬을 거예요. 레일리가 레일리 아닌데요 저 하면 아닌가 하고 가고 그건 아닌가 하고. 그리고 또 정상결전에서도 키자루가 참여를 했고 마르코와 주로 대치를 했고 마르코와 또 만담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재밌죠. 키자루가 빨리 전쟁을 끝내려면 킹을 잡아야지 이러면서 기술을 쓰니까 마르코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빨리 킹을 잡을 순 없지 하고 바로 불닭킥을 날리잖아. 그러니까 키자루가 호와이네 이런데 또 엄청난 명장면이다. 자, 그리고 또 정상결전에서 명장면이 나온 게 벤베크맨한테 성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벤베크맨과 키자루가 싸웠더라면 솔직히 말하면 키자루가 이길 것 같아요. 하지만 키자루 역시 피해 없이 이길 수는 없어. 벤베크맨 정도의 강자라면. 그렇죠. 벤베크맨이 또 부선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기 때문에 또 논외급이야.
그래가지고 키자루 입장에서도 굳이 벤베크맨과 싸울 필요가 있나 없나 없다 이러면서 오 벤베크맨 이러면서 항복을 했다. 필름 레드에서도 또 벤베크만이 참격을 합니다. 키자루를 나중에 벤베크맨이랑 진짜 한번 붙을 수도 있겠네요. 계속 키자루랑. 대결 플래그를 잡아주고 있어. 어떻게 보면 한번 붙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벤베크맨의 총이 빛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총알의 속도로는 안 될 것 같고 무장색을 담아서 좀 더 빠르게 쏜다든지 예측샷을 쏴야 될 것 같다. 예샷. 오케이. 자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장 체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해군 대장이다. 그렇습니다. 아오키지는 불명예 전역을 해버렸고 아카이노는 해군 원수로 진급을 했지만 키자루는 여전히 대장직이고 로쿠규와 후지토라와 함께 신3대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원수는 키자루가 확정인가? 다음 원수는 키자루 주겠죠? 이 정도 했으면 호비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스모커나 키자루 삐져서 해군 나갑니다. 나가라 굴릴 만큼 굴렸다 이러면서 아니면 얘도 진급 거부하는 거 아니야? 거프에게 배웠습니다 하면서 대장에서 계속 자 그럼 이제 7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무의 제도가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었던 유일한 세대입니다. 로저가 죽은 이후에 결성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7무회가 제일 돋보였던 시기지 않을까. 돋보인 게 아니라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냥 로저 죽고 탄생했다가 흰수염 죽고 없어졌거든. 시기상으로 보면 흰수염 죽고 조금은 있었잖아 그래도. 근데 실제로 한 일이 없었어요. 어쨌든 칠무회가 이때 남아있지만 역대 칠무회들이고 거기가 딱 대장처럼 있네. 그렇죠. 티치도 잠깐 칠무회였습니다. 로우도 잠깐 칠무회였죠. 로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어울리는데 여기 있습니다. 잘 보면 티치, 크로커다일, 징베, 로우, 도피, 모리아, 쿠마, 미호크, 버기, 행콕, 위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역대 칠무회들입니다. 왕이 도화질이죠. 솔직히 말하면 누가 제일 셀까요? 하면 항상 뭐 미호크가 거론이 되죠. 위블도 거론이 됐지만 이번에 로쿠규한테 좀 당했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떡락을 해버렸다. 근데 또 역대로 본다면 티치가 아마 1등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리고 좀 제일 재밌고 약한 친구는 버기다. 버기가 제일 재밌다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정상결전에도 칠무회들을 좀 소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칠무회를 전원 소집한 게 칠무회 제도를 결성하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얘들이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렇죠.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지만 뭐 강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 명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흰수염과의 대결에 참여를 안 하면 즉시 해군대장을 보내서 체포한다고 엄포를 했대요. 그래서 징베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죠. 안 오다가. 징베는 안 오다 감옥 갔죠. 징베는 어떻게 보면 흰수염의 편이었잖아. 그래가지고 흰수염을 배신할 바에는 의리를 지키고 감옥에 간다. 그리고 여기에 미호크가 또 참여를 하니까 애들이 많이 놀래요. 그렇죠. 그 변덕쟁이 미호크 싸울 마음이 생겼나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행콕, 도플라밍고, 모리아 이런 거는 잘못 걸리면 흰수염한테 원컵 날 수도 있는데 미호크는 진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칠무회가 이때 좀 활약을 한 다음에 폐지가 되어버렸다.